비전유동, 비전유동 GS, 비전유동으로 해서 천천히 흘려. 이제 2비전유동입니다. 뭐야? 왔다. 전유동 최고. 전유동 최고.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19년 단 하나뿐인 전유동 낚시 영상을 만든 지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90만 뷰가 넘는 엄청난 뷰를 기록했습니다. 여러분들 감사의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때의 영상은 처음으로 시도하기도 했고 비전유동의 기본적인 이해를 시켰던 영상이었다면 실전에서 이해하기 쉬운 영상으로 새롭게 2021년 영상을 제작해보았습니다. 비전유동의 장점을 살린 실전 낚시법 한번 가보시죠. 와, 감시야, 오랜만이다. 뭐? 설치문님 아닙니까? 니 제일 좋아하는 미끼가 뭐고? 저는 뭐, 가진 건 없습니다. 그럼 뭐, 왔다 감시 경단이라고 니 들어봤나? 왔다예? 그 크기 막 굴맞고 흙이 막 먼지 막 번데기 막 그 경단 맞지요? 그거 내가 좋아하는 경단 아닙니까? 당연히 알지예. 앞으로도 잘 좀 물어주라, 부탁한데. 비전유동의 장점이라고 생각한다면 바로 수심층을 고정하지 않고 다양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점을 제일로 생각합니다. 의외로 단점은 조류가 가지 않아서 바닥으로 바로 내려간다든지 바람 그리고 매우 빠른 조류에는 취약한 점이 있기도 합니다. 큰 단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심층을 사뿐사뿐 다양하게 탐색한다는 매우 큰 장점 때문에 이용을 합니다. 물론 아무 곳에서나 할 수 있는 조법은 아니죠. 사용자마다 본인이 정하고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수심이 이 정도로 깊은 곳은 안 돼. 조류가 이렇게 빠른 곳은 안 돼. 이 정도 바람은 원줄 관리가 안 되든 말이죠. 자, 이제 찌부터 채비까지에 대한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은 실제 테크닉 운영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찌의 선택. 저 같은 경우에는 10m 미만의 조류가 적당히 늘기에 가주는 여밭지형을 선호합니다. 전유동찌는 입질을 하면 무조건적으로 찌가 잠기는 입질이 아닌 어떨 때 찌가 미세하게 잠기기도 하기 때문에 무력보다는 홀의 크기, 예민성을 중요하기 때문에 가격은 조금 있더라도 전유동 전용찌를 선호하는 편입니다. 수심이 10m 내외인 곳은 2비찌, 5에서 7m일 때는 비찌를 주로 씁니다. 때로는 수심이 좀 낮더라도 조류가 조금 빠른 경우에는 2비찌를 쓰면서 비뽕돌을 하나 달고 추가로 목줄에 분납을 하기 위해서 여부력을 남겨두고 쓰기도 합니다. 비찌와 2비찌의 부력 차이도 실은 0.2g 정도의 미세한 부력 차이지만 그만큼 2비찌와 비찌의 부력은 의미보다는 찌의 예민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입니다. 실제로 홀이 크냐 작냐, 찌의 중심이 잘 맞냐 안 맞냐가 입질에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조류가 가지 않는 경우에 봉돌을 더 달아도 일직선으로 봉돌이 빠지게 되면서 찌는 부하를 받지 않게 되므로 찌는 가라앉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예민한 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줄의 선택. 원줄은 웬만하면 2.5 이하를 쓰는 편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주로 세미 플로팅 원줄을 씁니다. 플로팅 원줄도 쓰긴 하지만 겉조류가 빠르다든지 또는 바람이 불 때는 세미 플로팅에 비해서 원줄을 정렬하는데 불편함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초보들 같은 경우에 면사매듭의 의미는 사실 수심의 대략적인 깊이를 파악하기 위해서 수심보다 좀 더 위에 달아주어서 가끔씩 깊은지 아닌지를 확인용으로 달아줍니다. 숙련도가 아직은 부족하신 초보분들 같은 경우에는 눈에 잘 띄는 색상으로 하나 정도 메워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찌스토퍼와 조수고무의 선택. 찌스토퍼를 쓰느냐 조수고무를 쓰느냐가 조금 다르긴 하지만 저는 조류를 잘 타는 조수고무를 선호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고정형 조수고무가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조류가 잘 가지 않을 때는 조수고무의 무게 때문에 아래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조류가 적당히 밀어줄 때는 두 개 다 좋다고 봅니다. 대신 마른 몸 모양의 찌 멈춘 고무는 요즘은 잘 쓰지 않는 편입니다. 직결이냐 도래냐. 원줄과 목줄을 직결을 하느냐 또는 도래를 다냐에 대해서 이야기도 많지만 저부력, 흔히 말하는 제로부터 G2 정도겠죠. 저부력일 때는 도래 무게를 생각해서 직결을 하는 편이지만
감성돔피 전유동은 소형 도레를 자주 쓰는 편입니다. 조수 고무만 했을 경우에도 도레 아래가 터질 수 있도록 목줄을 약하게 쓰기 때문에 저는 도레를 자주 쓰는 편입니다. 하지만 직결도 멍충 고무를 쓰시면 상관이 없겠죠. 목줄의 길이. 목줄의 길이는 사실 정답은 없지만 조류가 미약하고 낮은 여박 같은 경우는 목줄을 3m 이상으로 좀 길게 쓰는 편입니다. 초보들 생각에는 목줄이 길면 미끌림이 심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시지만 실제로는 봉돌을 가운데나 바늘 근처에 달지 않는 이상은 목줄이 열을 타넘기 좋기 때문에 생각 외로 미끌림이 덜 걸리는 편입니다. 그와 반대로 전유동은 하고 싶은데 수심이 고르고 미끌림이 덜한 포인트라면 목줄을 굳이 길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보통 수심이 원만한 곳은 2m 미만으로 목줄 길이를 합니다. 좁쌀 뽕돌의 위치 선택. 좁쌀 뽕돌을 다는 위치를 다들 중요하게들 생각하시는데 조류가 가지 않는 경우 가장 무거운 봉돌이 바닥에 이렇게 먼저 닿기 때문에 멀리 달게 되면 목줄이 바닥에 많이 깔릴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늘 쪽으로 다는 편이 좋고 조류가 잘 가는 상황이라면 목줄이 날릴 수 있도록 좀 더 위쪽으로 다는 편입니다. 미끌림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자면 실제로 바닥 미끌림의 70% 이상은 바늘이 바닥에 걸리는 것이 아니라 좁쌀 뽕돌이나 또는 반유동 같은 경우에는 봉돌이 이렇게 여나 풀에 걸려서 원줄이나 목줄이 터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바늘의 선택. 앞선 미끌림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수심을 지정해서 하는 낚시가 아니고 바닥을 긁을 때가 종종 있기 때문에 바늘이 크게 되면 자연스럽게 미끌림이 좀 더 잘 생깁니다. 감성돔 낚시 시에는 감성돔 4호 이상의 바늘은 잘 쓰지 않으며 보통 3호에서 2호까지의 바늘을 쓰는 편입니다. 특별한 경우로는 감성돔 5호 같은 바늘은 무게가 무겁기 때문에 봉돌을 달지 않고 바늘 무게로 전유동을 하는 경우나 경단을 크게 달아서 경단 무게로 봉돌 무게를 대체하여 흘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음은 채비 운용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시죠. 반유동 낚시는 고정 수심을 주고 그 수심을 빠르게 내려서 조류에 맞게 탐색을 하며 다니는 낚시이기 때문에 일단 수심층을 정확히 탐색할 수는 있으나 비전유동 낚시는 바닥 근처를 유동적으로 조류에 따라 날아다니거나 또는 바닥층을 긁으며 다니는 낚시이기 때문에 내가 원한다고 한 수심층을 공략하기는 힘듭니다. 이러한 낚시는 지속적으로 원출 방출을 해주지 않으면 채비가 뜨거나 또는 발 앞으로 다가옵니다. 그렇기에 캐스팅 후에는 스프를 열어서 원줄을 천천히 빠져나갈 수 있게 해주는 게 기본입니다. 그렇다고 무한정 풀어놓는다는 말이 아니라 흘러갈 수 있는 여유줄을 주고 스프를 닫습니다. 그리고 너무 느려지게 되면 입질 후 챔질이 늦기 때문에 적당한 텐션 유지를 위해 다시 감아주고 또 흘러갈 실을 대비해서 열어주고를 반복해야 합니다. 중간중간 원줄을 잡고 살짝 들어주어 바닥에 띄워주는 견제 동작도 해주어야 하며 그림처럼 조류 방향에 맞게 채비가 흘러갈 시에는 원줄 역시도 조류 방향에 맞게 이렇게 늘어지게 되죠. 이때 자연스럽게 채비가 내려갈 수 있도록 원줄을 들어서 찌보다 뒤쪽에 이렇게 가져다 놓아주어야 원줄이 빠져나가는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입질은 어떻게 나타날까? 반유동은 고기가 입질을 하게 되면 즉각적으로 원줄이 내려가면서 면사매듭이 반응구슬에 걸리고 반응구슬이 구멍지에 걸려 찌가 쑥 빠져들어가는 시스템이지만 전유동은 원줄이 내려가는 각도 그리고 펴진 각도에 따라 입질을 보이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반유동 낚시에 익숙해진 분이라면 처음에는 이해하기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조류가 가지 않는 경우에는 봉돌이 방향이 일직선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봉돌이 바닥에 먼저 닿는 현상이 나오는데 이때 고기가 가만히 물고만 있는 특별한 경우에는 입질이 잘 나타나지 않을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 고기가 움직일 경우에는 물속에 원줄의 각도가 직선이 나오기 때문에 찌가 어떻게 해서든 가라앉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류에 따라 진행하고 있는 경우 물고기가 이렇게 물고만 있더라도 직선이 생기기 때문에 찌는 빠지게 되며 비전유동의 특성상 채비 자체가 매우 가볍기 때문에 대상어가 의심을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미끼를 물고 가기 때문에 물었다 뱉었다 하는 입질보다는 좀 더 시원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곳에는 비전유동이 어렵다.
원줄의 텐션 조절이 중요한 낚시이기 때문에 상당히 먼 거리의 포인트, 30m 이상의 장타 포인트에는 띠의 시인성과 원줄의 무게 때문에 원줄 방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류가 매우 빠르며 수심이 깊은 포인트는 바닥층 감성돔을 노리기에는 채비가 바닥까지 가기 많이 걸리며 채비의 진행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느긋하게 탐색을 하는 데는 불편함이 있어요. 이때는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여러분, 실전 전유동 테크닉 이해가 잘 되신지 모르겠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했습니다. 이론은 이제 알았으니 실전에서 짜릿한 손맛 한번 느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보가 유용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